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특정 진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도 뭐 대개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뭐 우파 시민단체들도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정대협, 정의연, 뭐 이런 곳에서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품앗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금이나 나라 돈을 받으면 거기에서 일부 뭐 하청을 뭐 다른 곳에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회계는 불투명하고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고 결국은 이게 유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론 품앗이는 유용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가 그런 기획기사를 썼던데 그 내용이 눈에 띄어서 전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앙일보의 그 기사의 포인트는 정의연, 그러니까 정대협의 후신인데 뭐 정대협과 정의연이 지금 같이 있죠. 근데 이 정의연이 이쪽 진영 내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내부에서는 거의 재벌급에 해당했다. 왜냐면 그 우연부 피해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면서 모금하고 뭐 후원을 받으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잘 된다. 후원이 잘 이루어진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정의연은 풍족하게 돈을 썼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이 정의연이 대부 역할을 해가면서 사실상 유용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이유가 정의연이 워낙 그 여러 곳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곳을 지적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1월 달에 김복동 할머니가 타계를 했는데 김복동 할머니 타계한 이후에 이제 직접 그 빈소에서 받은 조의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성가족부에서 300만 원, 뭐 그다음에 뭐 그 자기 이제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받은 돈 이렇게 합쳐서 2억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노제나 이 장례식 비용으로 9,600만 원인가 뭐 썼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도 뭐 검증해 봐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돈 중에서 시민단체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10명한테 각 200만원씩 줬습니다. 2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11개 시민단체 200만원씩 나눠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품앗이 내지는 자기네들 내부자 거래.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정의연이 그 내부 소식 디자인을 윤미향 의원 남편 수원시민신문이라는 사실상 1인 인터넷 기업인데 기업도 아니죠. 뭐 이런 데는. 그런데 발주한 것. 이런 것이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연 관련해서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액이 바로 이 유사한 계열의 활동가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다.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데가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보면 1억 3,204만 원이 총 지출액인데 이 중에 상당액이 이 민주당 뭐 정의당 이쪽 계열 단체나 인사들에게 지급됐고 1억 원의 장학금은 대부분 정의연 이사와 진보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도 한국여성단체연합연대사업에 200만원,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홍보사업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태일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보면 작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 대표 지급처 하나만 써놓고서 나머지를 그럼 등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써놔서 회계를 불투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상당수가 같은 계열 단체나 업체에 있다. 그러니까 2019년 작년 7월 달에 보면 노동자 지원 명목으로 이주 노동 희망센터 외 40건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4,124만원.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뭐 1,200만원씩 이렇게 쭉 나눠준 것으로 보이고요. 11월에는 전태일 추도식을 위해서 부산 지하철 노조 외 43건. 여기에 또 4,085만원. 그러니까 여기도 뭐 또 1,200만원씩 쭉 나눠준 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고. 6월에는 50주기 사업을 위해서 명필름 외 39건 이렇게 됐고 여기에 9,047만원을 줬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어울림 한마당 사업, 여기 역시 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 등 45건에 3,319만원.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 지급 업체를 써놓고서요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다 지급했는지조차 지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 업체라는 곳이요, 뭐 도시락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결국은 같은 계열 업체다. 계열사다, 계열사.
시민단체 계열사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가 총선 직전에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 책임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경기도 거리 곳곳에다 걸어놓고서 인증샷을 찍은 그런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여성민우회가 일상을 실천이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 외에 96건에 9,047만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건당 1,200만원씩 해서 자기네들끼리 품앗이하고 내부자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돼서 뭐 10건이면 1,000만원 100건이면 100만 저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성금 후원금 받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1,200만원씩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품앗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12월에 보면은 또 여성민우회가 일상의 실천 후에 102건 1억 5,100만원 여기도 또 1,200만원씩 준 것으로 대충 저 통계가 잡히죠 근데 이 스튜디오가 작년에 보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비슷한 계열의 시민단체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거기는 또 이 운동단체와 비슷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한 통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정치하는 엄마들 뭐 이런 단체도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또 시위용품 전문 판매업체인 연대와 전진 여기를 대표 지급처로 해놨고요 연대와 전진은 뭐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음반 장기투쟁용 얼굴 가리개 깃발 깃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2007년이 어느 때입니까 2008년에 광우병 시위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위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곳인 모양인데 당시 일부 그 같은 계열 또 매체에서 보면 수익금 전액을 장기투쟁사업자 노조조합원들의 생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여기는 아예 연대와 전진이라는 데 아예 우리 시위용품 팔아가지고 그 관련한 그 사람들 도와준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말고 이거는 그나마 대표 지급처라도 써놨죠 이것도 써놓지 않은 것도 또 굉장히 많아서 뭐 도대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작년에 국세청에 매달 8,0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를 해놨는데 1월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대북 지원 및 운영 한 건 9,43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에 지원한지가 안 돼 있습니다 뭐에 지원 횡령을 했는지 유용을 했는지 실제 어디에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요새 그 특정 종편만 모니터링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러면서 어디에 지출했는지 단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 내부자 거래 이거는요 이건 정부가 관여할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부자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투명하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곳에는 기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의 그 제 지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 곳에 기부하지 않거나 또는 아니면 그런 곳에 기부를 했으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부자한테 알려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알려달라 내가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특정 시민단체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나한테도 알려달라 하는 그런 조건부 기부를 하던가 아니면 사실은 지정 기부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정 기부한 것도 다른 곳으로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은 기부한 이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좀 검증을 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특히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로 정의연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연에 얼마를 썼느냐 또 그걸 심의한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야당에서 좀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은 정부 부처가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끊임없이 그 감시 역할을 촉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할 수 있으면 또는 미래통합당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한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고소고발을 통해서 또는 이런 곳에 대한 사용처 자료 제출을 하도록 아니면 정말 입법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뭡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금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도대체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시장이 어느 특정 진영 또는 미래통합당 출신이 서울시장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출신이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받는 단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 뭐 충분히 아마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오세훈 전 시장 시절과 박원순 현 시장 계열을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이 있을 때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들은 거기 공무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하는 바 아니고요. 그 철저하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곳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조작이다 하는 게 너무나 심증이 명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이른바 우파 또는 미래통합당 계열에 관련된 또는 그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박원순 현 시장 계열에는요 민주당 계열 또는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관련 시민단체로 보이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사를 했길래 과연 이런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눈가리 와홍해서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그걸 심사할 심사위원들을 누가 임명합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할 사람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대부분 또는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대부분 서울시의 그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라 돈을 가지고 시민단체 그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 왜 없애야 되느냐?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이거 없애야 하고요. 시민단체는 특정 장인애들 진영의 시민단체만 육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라 돈을 우리 국민이 뭐 우좌 가릴 것 없이 우리 국민이 낸 돈을 그런 데다가 쓰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 내지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그것이 아니면 정치단체지 그게 왜 시민단체냐. 시민 없는 시민단체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시민단체라는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의 품앗이 내지는 자기네들 내부자 거래 이거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